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. 안녕하세요. 도전88입니다. 그 참나무를 베어서 표고버섯을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알종균을 이렇게 박아놨잖아요. 그죠? 자, 알종균을 박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비가 며칠 연속 계속 오니까 이 목이버섯이 많이 올랐습니다. 뭐 적게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근데 이미 한번 한 차례 두 차례가 따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아시라고. 이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크죠, 그죠? 이 정도. 이게 이쪽에 일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. 가치로 따지면 표고버섯보다도 이 가격이 가치가 더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막 올라오고 있죠, 그죠? 벌써 아마 버섯벌레가 알고, 그죠? 여기 와가지고 머무르고 있잖아요. 버섯이 있으면 냄새나면 이 버섯벌레들이 가장 먼저 올라왔거든요. 이게 아주 작았던데 지금 많이 크죠, 통통하게. 그러니까 이 버섯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. 그래서 장작도 불을 뗄 때 참나무가 오래 타고, 그죠? 제일 선호하는 게 참나무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수술 가지고 또 이제 된장 담을 때 조금 넣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참나무가 인간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또 가을이 되면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표고가 올라오겠죠, 그죠? 표고버섯. 그래서 뭐 참숯 가마, 찜질방 가면 또 전부 다 뭡니까? 참나무로 베어서 찜질방, 그 숯 가마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참나무 아닙니까, 그죠? 그래서 참나무를 그죠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야외에 그 캠핑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고기 구울 때 그 참나무 숯을 많이 이용하죠, 그죠? 그래서 참나무를 적극적으로 그 키우도록 또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참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버리면은 지금 참나무가 이제 멸종 위기에 그 갈 수도 안 있겠냐. 그리고 꿀밤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? 그 표준말로 하면 도토리.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아닙니까, 그죠? 그래서 또 열매는 또 묵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도토리를 제공하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에게 유용한 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또 비가 오면 이렇게 목이버섯을 또 선사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열매는 도토리,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종 그 버섯을 그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뭡니까? 또 썩으면서까지 버섯을 주고요. 그리고 이제 뱄을 때 장작으로 또 몸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고요. 그래서 진짜 버릴 데 없는 나무, 이게 참나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참나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요거는 뭡니까? 요거 뿌리가 이제 다른 버섯하고 다른 버섯하고 이제 연결되는 버릇인데.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다 나중에 썩으면, 그죠? 이 나무가 다 썩으면 또 땔감으로 들어가겠죠, 그죠? 또 썩어서 말려 도구라고 이제 그냥 놔둬도 거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절대 버릴 수 없는 나무가 참나무입니다. 그래서 목이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찍어봤습니다. 이렇게 큰 목이나무는 목이 버섯은 그 뭐 우리 집 근처에서는 처음 봤습니다. 맞네요. 아이고, 이거는 아직까지 이쪽은 그거네, 그죠? 뭡니까? 여기 알종균을 넣어놨는데, 네요, 그죠? 대신에 이렇게 돼보면은 이제 표고는 적게 올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이 목이버섯이 영양분을 다 뽑아먹기 때문에
거죠. 표고버섯은 적게 올라온 닭볶음탕. 그래도 뭐 어떻게 사람이 뭐 표고버섯만 먹겠어요? 감사합니다. 도전88이었습니다.